케이지 안에 있는 몽키는 사람 등장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너무 무서워서 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는지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생김새를 확인해보니 오리지널 아시아 남부 피그테일 원숭이입니다. 머리의 검은 털과 꼬리를 보니 조금 말려있습니다. 우리가 늘 봤던 리비나 레오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혼혈 피그테일 원숭이인데 지금 보는 원숭이는 아시아 남부 오리지널 피그테일 원숭이입니다. 어쩌다가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있는데 피그테일의 토종을 보고 싶다면 인도네시아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피그테일 원숭이들은 성격이 거칠고 사납습니다. 힘도 장난 아니게 셉니다. 체구는 리비나 로주 등 이들보다는 작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들보다는 조금 큽니다. 어린 원숭이는 밖을 보고 사람을 한번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밖을 쳐다보면서 또 한 번 사람을 쳐다봅니다. 아마도 자신이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 원숭이 허리춤에는 끈이 강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한 번은 탈출 시도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해 보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펫샵입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네요. 새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문 모퉁이 쪽에 있는 케이지 안에 원숭이가 있네요. 이 어린 원숭이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것 보니 사람과 친숙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원숭이는 메일 원숭이보다는 경계심이 적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 원숭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많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긴꼬리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보다는 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이 어린 원숭이의 표정은 슬퍼 보입니다. 자유를 억압당해서 그런지 얼굴빛도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긴꼬리 원숭이가 밖에 있는 벤치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얼굴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원숭이는 야생동물이라서 햇빛도 받아야 하고 바람도 느껴야 하며 자연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어린 원숭이는 사람의 손길로 관심을 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한 케이지 안에 살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 사람의 손길로 사랑을 주니 어린 원숭이도 가만히 받고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이 되니 어린 원숭이가 시큰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어린 원숭이가 언제 또 밖으로 나가서 자연의 냄새와 경치를 보는 날이 올까요?